오늘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이 금송아지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칠판에 지금 적어놓은 대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여섯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섯 단계. 그래서 여기 이제 갓 태어난 유아, 또 헬라 말로는 네피오스, 우리 다 공부했죠. 또 어린이, 사춘기, 청년기, 아들기, 아버지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공부했는데요. 성서에서 보면 요 유아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섬기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요 유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 얘들아, 너희들 영적 네피오스들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영적 유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주로 영적 유아들을 섬겨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유아들을.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영적 유아들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부할 터이고, 이 영적 유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그분들이 유아라는 거, 유아. 금방 태어난 영적으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선 마음의 정돈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몇 마디 하면요, 이 두 증거파는 무엇인가, 이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되었을 때죠.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제가 지난 시간에도 5차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세히 또 성서를 좀 이렇게 섭렵해 보니까 모세가 6차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6차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3차 등반 때 우리 공부했죠. 이 십계명을 구두로 주셨어요. 구두로. 그리고는 4차 등반 때는 40일간 같이 예수님과 계시면서, 이분이 40일째 되는 날에 두 돌판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새긴 증거판을 받았어요. 이제 40일 되는 때, 여기 4차 등반 때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 이 십계명의 판, 이것을 누구라고 우리가 상징했냐면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공부를 우리가 쭉 했어요.
근데 그 십계명 안에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있고 그것이 순서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요. 수직을 잘하는 사람은 수평을 잘하게 되게 돼 있고 수평을 잘하는 사람은 지상 사명도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수직, 수평 또 지상 사명까지 요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판의 마음인데 요것이 곧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천 지식인이고 잠언 1장 7절에 진정한 크리스천 지혜자고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 진정한 예배자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수직계명이고 그 다음에 수평계명은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수평계명이 이런 사람은 자연히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소위 전도자고 선교사인 거예요. 지상 사명을 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말 했어요.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증거판을 지금 손으로 쓰신 증거판을 지금 주시는데 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판을 주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모세야 저 지금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 보고 있니? 모세는 볼 수가 없죠. 산 꼭대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지금 같이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저 산 아래에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 속에도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하고 두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산 꼭대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십계명을 손에 딱 들고 있고 그러면서 쟤들이 지금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당신 형 아론에게 지금 아주 심한 언행을 하고 있단다. 아론을 지금 괴롭히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냐면 우리 대제사장 아론이시오.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이제는 우리하고 이제는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진을 해야 돼요. 200만 명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행군에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계셨을 때는 모세가 우리를 지도자로서 모시고 행군을 했는데 모세가 지금 안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행군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럴 때 홍해를 가르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를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끄신 그 신, 그 신이 우리를 도운 신인데 그 신을 우리가 모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신이 우리가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을 이제 애굽에서는 그것을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요. 아피스. 요 아피스라고 해보고요. 아피스 신이 금송아지 신을요. 이 아피스 신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신기하게 여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론도 자기네가 애굽으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 도우신 신이 누구냐면 애굽의 아피스 신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32장 1절, 4절, 8절에 보면 이 애굽 신이 자기네가 출애굽하는 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피스 신이 이제 가시적으로 누구냐면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생사화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황소가 지금도 소위 일루미나티 그룹들이나 프리메이션 그룹들이나 이 두 짐승 그룹들, 이 그룹들이 이 황소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체들, 이 빌딩 앞에 딱 보면은 황소를 쫙 그 조각을 한 게 많아요. 황소 조각. 그게 요 아피스 신이 생사 화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애굽 신이에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분들의 생각에는 아피스 신이 자기네를 이렇게 도와서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론에게 우리가 이제 아피스 신을 만들어서 이 아피스 신이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것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의 귀걸이, 금거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그것을 주조하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에게 다 갖다 줘가지고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독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건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뭐 하려면 자 새겨야 되잖아요. 다 이걸 새겼다 그래서 자 새겨. 32장 3절에서부터 쭉 거기 보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피스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아피스신이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3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피스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아피스신을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피스신이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히브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까지 이 모든 것이 뭐냐? 아피스 신이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피스 신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나?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아피스 신이 했다고 믿질 않았어요. 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피스 신이 도와줬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피스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아론이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32장 5절에 보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에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날에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명절을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분이 지금 여호와와 아피스신과 동격시 했던 거예요. 누가요? 아론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지금 이 금송아지, 이 아피스 신인데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32장 5절에 그런 말 썼어요. 그렇게 6절에는 그랬어요. 이분들이 백성들이 다 와서 이 여호와 앞에, 이 아피스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렸다는 건 유월절 제사 드리는 거나 마치 유월절 음식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는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쫙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산 위에서. 모세는 못 봤을 거예요. 듣기만 하셨지.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쭉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를 모세에게.
그 모세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는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백성들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32장 7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예, 내려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데려온 내 백성이 부패해졌다. 영적으로 지금 부패해졌다. 코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예. 내가 예전에 구두로 지금 십계명을 이 백성들은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구두로는 받았어요. 3차 등반 때 모세가 구두로 십계명 받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200만 명에게 구두로 한꺼번에 못 전하니까 그 지도자급들에게는 구두로 받은 것을 모세가 아마 전했을 거예요. 십계명을 구두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넘겼을 거예요. 아론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론도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백성들이 아주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두로 십계명을 줬는데도 그러시면서 10절에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는 그러면서 그런 게 내가 진노해서 이들을 진멸할 거예요. 진멸. 진멸하겠다는 게. 그 진멸한다는 단어가 제가 이제 히브루 말 원어를 보니까 칼라, K-A-L-A-H. K-A-L-A-H. 칼라. 요 칼라를 내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To be completed. To be finished. To be at an end. To be consumed. 이거 무슨 말인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키겠다는 게.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모세야, 저 지금 너 조금 내려가서 보면 저 그럴 때 저 아이들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원어가 뭐였어요? 칼라에. 한국말로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00명만 진멸해버렸어요.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만 그리고 나머지들에게는 경고만 했어요. 무슨 경고를 하셨냐면 모세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내 민족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경고를 하셨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32장 33절에 그러니까 진멸하신다고 하셔놓고는 실제로 3,000명만 진멸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셨어요. 자, 진멸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 학교에 지금 이 드라마의 배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 진멸해 버리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로 주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받는 순간 영적 유아가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유아가 돼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거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유아되는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그림자로, 눈높이로, 현장 실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그 광야 생활 모습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면 안 되겠죠. 진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보면요, 진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혼내리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 단어만 보면은 완전히 없애겠지만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하도록 보여주셨나?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봐요. 그러면 본래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는, 최고 아버지가 되는 분의 직계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까?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다 미리 디자인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이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셨냐. 짧게 한 20, 30년이나 100년 정도 있다가 끄집어내면 될 터인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400년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완전히 애굽 문화에 젖게끔 애굽 사람화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제너레이션, 세대, 세대가 거쳐가지고 나중에 지금 요 출애굽하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화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명목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완전히 애국화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 문화 속에서 물든 사람들이에요. 아피스, 애굽 금성화지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애굽 가치관이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의 영적 의미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한 후에 나이가 한 40이나 50이 돼서 복음을 줘가지고 부르는 분들 많죠.
그렇죠? 예. 이미 예정됐지만 한참 있다가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져놨다가. 사도 바울도 예정된 사람이지만 30년 동안 이 세상에 던져놨었어요. 애굽에 던져놨었어요. 그러니까 요 애굽에 던진다는 요 사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이 애굽에 던져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애굽화되었고 세계관이 애굽화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세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종교의식도 애굽화되었고 이분들의 신관도 애굽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 애굽파의 때를 싹 씻지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건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출애굽을 해도 하루아침에 과거 선조 동안 400년 동안 묻어왔던 애굽 문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세상 습관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0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영적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구예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아들이, 네피오스들이. 그렇죠? 요 네피오스들은 젖 먹는 애기예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젖 먹는 영적 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 영적으로 영적 유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 보면요, 이분들을 요 고센 지방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센 지방에 여기서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400년 있다가 이 땅으로 오리라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그랬지. 광야에 40년 있으리라는 말은 없어요. 성서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 40년 있으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하려면 이분들이 지름길로 가야 돼. 지름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서 말씀이에요. 저게 아주 중요한 성서 말씀인데 출애굽을 한 여기에서 출애굽을 한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유아들이죠. 이미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미 바로 왕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애굽에 있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이 지름길로 가면 한 15일 정도면 가는데 거기에 어떤 걸 거쳐야 되냐면 여기 이제 가자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역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들이 가자 지역 가까이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겁이 나가지고 싸움을 하질 못하니까 다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요아들은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이 없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오를 바꿔라.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오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가 출애굽기 13장 여기.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 이제 이리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성서에는 요 가나안 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첫째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을 첫째 우리 공부했죠. 요것은 가나안 땅을 에덴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옛 에덴. 창세 때 에덴 땅이다 그랬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을. 이게 가나안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보시면 돼. 에덴 동산,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된 데, 아담이 창조되고 타락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요것을 에덴 중앙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 중앙. 이렇게 세 분류로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에덴으로 보고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중앙이 에덴 중앙에, 그 에덴 중앙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되고 거기서 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성서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제 말 요거 잘 정돈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을 지금 이야기하니 가나안을 이제 두 의미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가나안을 에덴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가나안을 에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3장 11절에 히브리서 3장 11절에 너희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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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창조 목적을 범죄하면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으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에덴 또는 낙원으로 이제 영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요걸서 요걸 낙원으로 또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낙원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을 가나안 땅으로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한 가지 영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찬송이 이 신학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며칠 후, 며칠 후 하는 거 있죠? 요 신학사상에 의해서. 이것도 성서적이지만
또 한 가지 성서적인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뭐로 보냐면 지구본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그래서 이 지구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이 선교적 차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지구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거기 다 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도 있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지구본으로 생각하고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것을 뭐로 보냐면 이 지구에 사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해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고 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 그냥 물세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물세례 받고 광야 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하는 게 가나안 점령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두 사상에.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을 열두 지파에서 최고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어요.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갈만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중에 열 사람은 돌아와서 갈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중에 두 사람은 갈만합니다. 가야 됩니다 한 것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금 출애굽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유아들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영적 유아예요. 심지어는 아론도 영적 유아예요. 영적 유아. 유아가 돼가지고 이분들은 눈이 근시하니 그냥 주변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 멀리 가나안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건 크리스천들이지만 똑같아요. 영적 유아들이 돼서 주변 환경만 보고 이 세상만 보지 죽어서 우리는 낙원에 간다는 사상이 거의 없어요. 그쪽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지도자인데도 이분들은 그 죽어서 낙원 간다는 생각을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또 뭐냐면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저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 지구본을 복음화시키자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인데도 그저 주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요. 뭐가 없어요? 가나안 개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선교 개념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그런 비전이 없는 크리스천들. 그 크리스천들이 요 유아 기독교인들이에요.
유아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요분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뭘 물어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음식을 주십시오. 애굽 있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하면서 이분들은 뭐가 없냐면 이 구원받은 출애굽을 당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유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 구원시켜준 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요 구원받은 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그 사상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사고관념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변화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특히 이 금송아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2000년 신약교회 모습을 보면 지도자들도 유아들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유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신기하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고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유아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유아인데 눈이 떠져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모세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내한테 땅도 좀 주십시오. 아이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 같은 사람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세에서는 뭐냐 그러냐면요. 예수를 간 믿었는데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아, 이 눈이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항상 있어요. 소수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이런 남은 자가 있단다 그러는 게 대부분은 우상 섬기는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아피스 신과 동시에 섬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이사야도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지금 우상 섬긴 것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요 남은 자들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남은 자들 때문에 또 바울도 똑같이 그래. 로마서 11장에서 당시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가 기독교인들이 뭐였냐? 요 영적 유아들이 돼서 자기를 엄청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엘리야 때 생각나느냐?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죠? 우상 섬기지 않는 이와 같이 지금 네 시대에도 요 남은 자를 내가 숨겨놨단다. 항상 그 남은 자들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유아 수준에 있어요. 남은 자들이 소수가 그렇지만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날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점령에, 이 세계 선교에, 또 가나안이 뭐예요? 저 세상에, 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바울이 개척했던 크리스천들이 영적 네피오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몇 개를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4장 1절에, 에베소 교회도 4장 14절에, 또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부분이 영적 유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아들. 그러면 우리 질문이요. 왜 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되냐 이게.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고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있죠. 요 말씀.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에 하루를 1년으로 내가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40년이 되는데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 출애굽에서 애굽 문화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가 됐지만 너희들은 저 지금 선교 일을 못한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선교의 일을 할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이제 40년 안에 이 땅에서 다 죽게끔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파이팅을 하는 영적 군사 역할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애굽 영향을 받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가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 요 영적 베비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 전문 이런 것을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 세계 어디나 가도 이 그룹이 전체 기독교인의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어떤 분은 60%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80%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선교지에 여기 이 나라 전 하나 다니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크리스천들도 평신도들도 대부분이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자라나서 어린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사춘기부터 전투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청년 때부터든지 이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광야 생활을 여기 유아, 어린이, 사춘기 정도의 영적 레벨의 사람들이 광야에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왜?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악의 세력을 쫓아내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악의 자녀에게서 뺏어오는 영적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레벨이 요 1, 2, 3까지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룹이 이제 계층마다 좀 다르지만 요 그룹이 약 한 7, 80% 정도 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룹이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요. 피라미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그러니까 이 그룹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1번이, 2번, 3번 이렇게. 이 아들, 아버지 그룹이 제일 조그마하고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그룹에 속했냐에 따라서 계층이 설정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요 유아 그룹들 조금 더 봐주면 어린이 또는 사춘기 요 그룹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썬데이 크리스천들 이렇게 부르죠.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명목상 크리스천들 또는 뭐 유아 크리스천들 또는 유아는 인펀트예요. 인펀트 크리스천들 또는 베이비 크리스천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아피스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가 만든 단어에 이제 아피스 크리스천들이 또는 A급 문화 크리스천들이 A급 문화된 문화화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뭐 조상 제사 지내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 조상 제사 드린다는 것은 아피스 신을 섬기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아피스 신을 섬기는 거나 조상 제사 지내야지만 집안이 잘 되고 조상 제사를 대내야지만 가족이 편안하고 부모님이 섭섭해하지 않고 크리스천들인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고 뭐 로마 카톨릭이나 전 진보 쪽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다 인정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지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노래방 가는 게 더 즐겁고 예배 보는 것보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가서 TV를 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연속극이 더 그리워지고 또 술은 그냥 취하면 안 되지만 술 취해가지고 항상 살고 있고 담배 끊지를 못하고 영화 같은 걸 좋아하고 이 세상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취미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피스, 그게 다 세상 애굽 문화들이거든요. 그 애굽 문화를 아직 다 던져내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피스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영적 유아들, 이 사람들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좀 있어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못해요. 어려워, 성경 말씀. 그분 설교는 너무 어려워. 못해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기 때문에 우유만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재밌는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 기호에 맞게끔 잘 말을 잘해주고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표현해줘서 말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 레벨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이 어린아이와 유아는 달라요. 이 유아는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보채요, 자꾸 보채. 왜 보채냐면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주의예요. 내 중심에 주변을 생각 안 해요. 어머니가 힘든 것을 생각 안 해요. 주변을 배려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선교사나 똑같아. 이 영적 수준은. 보세요. 아론도 지금 그 아론. 예? 그 다음에 열두 지파에 열 지파 장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계급이 관계없어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마시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가나안 비전이 없어요. 천국 비전이 없고 선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기복신앙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녀들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해라. 열심히 그거는 하는데 이 시각이 그냥 이 세상 복만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은 번영신학이. 네. 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천들은 창조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AMI에서 제가 가르치는 이 설교는 창조 목적에 초점에 맞춰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이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는 이거 소화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죠.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예. 창조 목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했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몇 마디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이에요. 모세를 한번 딱 보면요. 자기 형 아론과 좀 달라요.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 돼서 이분은 아피스 신, 이 못된 신이란 것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분인가? 이 구원받은 영적 유아들, 조금 나아졌으면은 어린이들, 40년 동안이니까 조금씩 이제 발전되겠죠. 아주 좋아지면 사춘기까지 가겠죠. 이 영적 유아들, 어린이들, 사춘기들을 목회하셨던 목회자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은 상당히 힘든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젖을 먹이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모든 윤리, 모든 여러 가지 계율 이런 걸 다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받은 것을 그분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물 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스트레스가 하도 심해서
그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돌을 반석을 두 번이나 쳤잖아요. 반석인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치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까지도 모세가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돌로 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건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냥 이유를 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모세의 때는 요 광야 생활 40년 요 지금 유아들 어린 아이들 요 사춘기의 이 영적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일만 하도록 한 것이 모세의 사명인 것 같아요. 구원까지 시키는 일을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대로 이제 죽어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선교 비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낙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선교 일에도 관심 없고 창조 목적에도 관심 없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적당히 알고만 있고 그러면서 또 애굽의 아피스 신도 조금 같이 섬기면서 혼돈하면서 그러니까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삼위일체론도 약하고 구원론도 약하고 이 종말론도 약하고 이 모든 부분이 약한 분들이 아무리 공부하라 하라 해도 못하고 안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러면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은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좀 적으세요. 절대로 꾸짖으면 안 돼. 모세도 꾸짖었다가 예수님이 싫어하셨죠. 불평하면 안 돼,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 왜 이러냐 하고. 또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뭐라 뭐라 하면서 잔소리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요 유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어린아이로 이제 옮겨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사춘기로 넘겨주는, 올려주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칠 때.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분들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보살펴주는 일을 케어해주고 이 가이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쨍쨍거릴 때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해주며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되도록 그냥 아피스 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무 심할 때는 주님께서 손을 보세요. 아피스 신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할 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아피스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소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20살 이상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상 되는 소위 이제 좀 이제는 전투력을 가지는 사람들도 광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런 지금 어린아이지만 그 안에 숨겨놓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 40년 후반기에는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우리가 이제 이끌어주는 일이, 오늘 말씀 잘 정돈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깊이 새기려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배운 후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에마의 가족들은 대부분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영적 유아들, 어린이들, 영적 사춘기들을 성장시켜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맺어지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영적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